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드디어 옥스윙이 옵니다. 제가 쇼츠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골프를 좀 쉽게 또는 드라이버로 쉽게 치게 해드리기 위해서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옥스윙은요, 모든 골퍼가 골프를 시작하는데 이 옥스윙으로 시작한다면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 스코어를 낼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스윙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골프를 이렇게 시작했었어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옥스윙 아시죠? 먼저 오른 팔꿈치 붙이고 그 다음에 겨드랑이도 붙입니다. 이에 따라서 왼 겨드랑이도 붙고 그리고 공에 가까이 서게 되고요. 이때 붙어있는 상태, 그러면 약간 몸이 틀어지는 형태, 이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젖히고 공을 치게 되면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푸시 드로우라는 가장 거리를 멀리 날릴 수 있는 구질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정해드립니다. 앞으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이 옥스윙이 진행이 될 텐데요. 여러분이 솔직 타수, 그러니까 뭐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100개 정도 치는 것 같아, 아직 나는 100개를 못 깼어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겨드랑이 팔꿈치 붙이고 오른손으로만 치는 스윙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다가 옥스윙으로 100개를 깼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왼손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오른 겨드랑이 팔꿈치를 붙인 거에서 조금만 팔꿈치를 뗄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식이에요. 겨드랑이도 붙이고 팔꿈치도 붙인 상태에서 샷을 했는데 이제 100개를 깼으면 팔꿈치만 살짝 대고 살짝 대고 살짝 대서 여전히 오른손으로 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90개까지. 그러다 보니까 90개를 깼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드디어 왼손으로 넘어올 자격이 생깁니다. 그러나 왼 겨드랑이는 뗄 수 없습니다. 왼 겨드랑이 그대로 붙인 상태에서 왼손으로 치는 스윙을 해서 그러다가 왼 겨드랑이를 붙인 상태에서 85타 미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왼 겨드랑이를 떼십시오. 왼 겨드랑이를 팍팍 떼는 게 아니라 조금씩 떼는 형태로 해서 스윙을 키워나갑니다. 이렇게 했더니 결국에는 80타를 깨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손을 생각하지 않고 겨드랑이를 붙인 상태에서 몸통을 이용하는 스윙을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골프 커리어가 쌓아나갈 때 여러분은 진정 차근차근 흔들리지 않는, 스코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안정된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00개 이상 치는 분들은 어떤 스윙이겠어요? 팔꿈치 붙이고 겨드랑이 오른쪽 붙였죠. 그 상태에서 잡고 그러면 일반적인 셋업은 이렇게 서 있지만 겨드랑이 팔꿈치가 붙으면 약간 이렇게 기우는 모습이 되죠. 그리고 오른손으로 젖히는 동작, 젖히는 동작으로 치게 돼서 피니쉬가 이 정도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쭉 드는 이런 스윙보다 거리가 더 나가고 일정하게 날아간다는 사실에 많이 놀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0개를 깼죠. 그러면 똑같은 셋업에서 약간 틀어지는 모습이죠. 여기에서 팔꿈치를 붙였었는데 팔꿈치를 약간 뗀다. 야, 이제 스윙이 좀 커지는데? 그러면서 약간만 떼고 스윙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스윙 크기가 더 커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저는 언제 이거에서 탈피하나요? 바로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스윙 크기를 키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90개를 깨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셋업을 조입니다. 오른 팔꿈치, 오른 겨드랑이, 그 다음에 왼 겨드랑이를 붙여야 되는데 이때는 셋업 모양은 같으나 스윙을 하는 손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바로 왼 엄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오른 힌징으로 들어갈 땐 측면에서 보실 때 스윙이 측면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왼 엄지가 개입이 되면 측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위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셋업, 그리고 왼 엄지로 들고 왼 엄지로 치되 끝까지 왼 겨드랑이를 붙이고 있는 이 모습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공에 대해서 친해져 있기 때문에 왼 겨드랑이를 붙이고 왼 엄지로 쳤을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체중 이동, 그리고 정확한 임팩트, 그리고 아무래도 왼 어깨 아래서 맞는 이 왼손 동작으로 인해서 공이 먼저 맞고 약간 우측으로 더 날아가면서 들어오는 멋진 푸시 드로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85타를 이제 깼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합니까? 아, 이제는 왼손도 쓰지만 왼 겨드랑이를 떼면서 쳐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럼 셋업은 같게 여기에서 딱 붙인 상태에서 왼엄지였죠? 근데 약간 왼 겨드랑이가 떨어지는 느낌 정도로 갑니다. 그래서 왼엄지로 스윙 크게 피니시까지 저절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스윙의 형태를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80대 초반의 타수를 칠 수 있는 스윙의 형태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 80타를 깨는 그 순간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양 겨드랑이를 붙인 상태에서 꽉 붙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런 셋업에서 몸통만 돌려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왼손을 쓰는지 오른손을 쓰는지 그런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몸통을 돌리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임팩트에 자연스럽게 써지는 이 손의 동작과 몸의 강력한 회전으로 만들어지는 파워 그리고 절제된 손 동작으로 인한 안정성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여러분은 안정된 70대를 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옥스윙은 여러분께 다가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모든 분들이 오른손을 해야 된다라고 레슨을 하진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나누어 드릴 거냐면 90대, 무슨 뭐 85 이상, 95 이상, 100 이상 이런 식으로 앞에 숫자를 넣어드려서 그 해당 타수 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옥스윙은 대한민국 골퍼들의 스코어의 평균을 낮출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스윙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팔도 옥스윙이라고 해서 스스로 해석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상한 폼 나오고 야 그거 이상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뭔가 이상해진다 생각할 때마다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바로 쇼츠로 여러분께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궁금한 건 과감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반 영상과 쇼츠가 함께 되는 옥스윙 여러분의 골프 즐겁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